박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지난주 표지 기사죠. 클릭 노동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았는데 기사 쓴 3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에 대한 걸 다뤘는데요. 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 설명도 사실은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사여서 조금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이미지 보면 이게 라인 쇼핑이에요. 라인 쇼핑 페이지 앞에 이거 아기 기저귀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옆에 저게 물론 일본어로서 돼 있어서 잘 안 되지만 뭐 이거 군 플러스 그렇죠. 뭐 테이프형 기저귀죠. 예, 테이프형 신생아 뭐 3S 36매짜리이다 하고 밑에 야후 최저가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람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쫙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36매 3S. 그러면 36매짜리 살 사람은 이 화면 띄워주고 18매짜리는 또 따로 띄워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가 이 AI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36매짜리라고 걸어놓고 최저가를 18매짜리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엄청나게 초특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버린다. 그런데 18매짜리다.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서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통칭하는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 중에 뭐 실수한 거, 오류 난 거 이런 거를 뒤에서 수작업하는 노동을 데이터에 꼬리 붙인다고 해서 데이터 라벨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사실 이 기사 보면서 굉장히 좀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마치 맞아요. 이제 그렇죠. 인간의 손을 혼자서 절타하고 네, 생성형으로 굉장히 똑똑할 줄 알았는데 정말 18장짜리, 36장짜리도 구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아마존의 저스트 워크아웃이라고 그냥 이제 물건을 사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맞아. 근데 그게 아니었지. 인공지능이 네. 다 이걸 해가지고 막 한 번에 5,400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뒤에서 다 사람들이 체크하고 있었다. 인도인 노동자들의 그쵸. 차치가 있었다는 맞아요. 참 맞아요. AI가 정말 뭐 좀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참 맞아요. 사실은 썼으면. 사기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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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디지털 라벨링 그러면은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종사할 것 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나요?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로만 30만 개. 아. 그리고 업계에서 네. 우리가 작업자 풀로 갖추고 있다. 고한 인원이 한 기업에서만 60만 명. 아. 한 기업에서만요? 한 기업에서만. 아. 물론 그 60만 명이 다 액티브하게 네. 일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크라우드웍스가 업계 1위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일감을 구하는 일터예요. 네. 크라우드웍스가. 네. 거기서 자랑하고 있는 홍보하는 작업자 수가 60만 명이고 네. 이게 무려 21년에는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지금 2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거의 3배 뛴 거죠. 인원이 엄청 많군요. 인공지능 우리가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다 사실은 그렇죠. 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저가 노동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실태가 뭐 조사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있나?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조사하고 한 건 있는데 아. 이 민간 연구자들이 예, 예. 어쨌든 이 전체 이 마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규모를 조사한 건 없어요. 저는 그것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한 건에 20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기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걸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예. 이걸 2년 5개월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라인 쇼핑의 카탈로그를 이분이 이렇게 사실상 다 만든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렸냐. 그건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한겨레 20일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자세한 내용 한겨레 20일 참조하시면 되지만 네. 어쨌든 그분께서 네. 잘려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2년 5개월 동안 사실상 이 서비스에 초창기 멤버로 함께 해왔는데 네네. 이렇게 그냥 자른다고? 그래도 아무런 노동법적인 제약을 안 받는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얼마나 근무하신 거죠, 그분이? 2년 5개월이요. 그러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는 노동자 구제기구에 예. 나는 노동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다. 그걸 확인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걸 확인해달라. 예. 이거는 이런 구제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진 거죠. 어. 그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다 구제가 된 건가요? 이것도
재판이랑 똑같아요. 네. 이것도 재심이 있고요. 아. 재심에서 안 받아들이면 행정법원 1심, 2심, 3심 이렇게 갑니다. 아. 네. 그거 그 사실 그렇게 안 가야죠. 기업이 네. 먼저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네. 상 뭐 이렇게 항소 상고 안 하고 요거를 딱 그거 재심 신청을 안 하고 딱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첫 판단이 좀 궁금한데 맞아요, 진흥위에서 맞아요. 뭐라고 판단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뭐야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노동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프리랜서 이런 건데 네.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출퇴근 시간이랑 근태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무조건 일을 해야 됐고 뭐 친척 결혼식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보고를 해야 하고 승인을 득해야 예. 됐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네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니네 아니죠 네, 듣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태 기록 쓰고 뭐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임금이 깎이거나 계약이 해지됐어 그래서 이거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다. 프리랜서의 특징은 내가 일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납품만 하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너무 개입을 받는다? 이거는 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그렇죠. 판단을 내린 거죠. 나무늘보님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네. 그 쇼핑 작업 이제 검수하시는 네. 분이 네. 그때 2년 5개월 일하셨다고요. 맞아요. 아, 네. 근데 그 정도 장기간 일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거를 이분 혼자서만 이 수많은 상품 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네.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 근데 추정하기로는 한 12명 정도가 2년 이상을 일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게 보통은 뭐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 한 달 뭐 두 달 이 안에 프로젝트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AI와 대화 주고받기 이런 거 두 달 정도 하면은 일감이 끝나요. 왜냐면 그 AI가 스스로 그 두 달 안에 오류를 고치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2년씩이나 끌고 가야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명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사다가 나가고 한 이틀 뒤인가 그 프로젝트 해지됐어. 없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그 30명이 동시에 다 일자리를 잃은 것이죠. 아. 예. 이분들이 그 일자리 잃고 나서 연락 안 왔나요? 왔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자를 때 계약 해지 사유는 어떻게? 말하는? 아, 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해지는 아니죠. 정확히 계약 종료인데 왜 그렇냐면 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제가 나무늘보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나무늘보여서 일이 생산량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도중에 집에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고용 아니 저는 안 보내고 싶습니다. 예 멋진 예 멋진 선한 저는 자를 때까지 사업주. 같이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네. 악덕 사업주여서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고용 계약에서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성과만을 이유로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간제나 개간제로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한 달 하고 너 별로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2년을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2년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편법이다. 이 사람 2년 이상 썼으면 넌 정규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어떻게 하냐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랜서라는 거는 말이 프리랜서 계약이지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이거든요. 그럼 나무늘보가 5월 말까지 나한테 그림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면 만들어서 받아봤는데 별로여서 다음날 계약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약을 2년 5개월 동안 12번을 갱신을 한 거예요. 12번. 한 달, 뭐 석 달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13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 갱신할 건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최근에 관행이 생긴 거죠. 갑자기 원래 자동 묵시적 갱신을 하다가 갑자기 23년 8월에 과 12월에 문자가 온 거예요. 8월에는 답장을 했는데 12월에는 야근을 하느라 답장을 못한 거예요.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준 거죠. 전날 밤 6시 47분에 문자가 왔는데 내일 오전 11시까지 답장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답장을 못한 거예요. 야근하느라. 그러니까
11시를 넘겨서요.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뭐 AI 탈을 쓰고 뭐 디지털 뭐 이런 탈을 쓰고는 똑같 그 사실 플랫폼 노동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네. 하나도 프리가 아닌데. 그렇죠. 프리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진호위에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노동자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명 남짓한 12명인가요? 그분들도 네. 그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근태 시트를 네. 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이거를 감별하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개인이 막 증빙자료 막 미친 듯이 캡처해가지고 들고 가서 개별적으로 구제받는 방식은 너무 가혹하다. 보편적인 구제 기준을 마련하자 해서 거기는 만들고 있고 독일도 만들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12명이 다 개별적으로 해서 구제 신청해야 돼요.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개별 구제, 개별 입증 방식.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회 정의일 텐데. 맞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저기 기업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악랄하게 했다는 게 이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례를 계기로 조금 다른 데이터 라벨러들을 좀 만났어요. 얘기 들어봤는데 너무 충격적. 와, 왜 이런 노동이 있구나. 엄청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최저임금을 받으려면은 뭐 10초에 뭐 몇 건씩 해야 될까. 맞아요, 맞아요. 뭐냐면 단가가 20원이에요. 최저 단가가 20원부터 시작해요. 뭐 100원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박스 치고 이런 것들은 20원씩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막 12시간씩 어떤 사례자는 하루에 12시간씩 밥 먹고 깨어있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깨어있는 시간 전부 다 그것만 했는데 토탈 50만 원 벌고 한 달에? 한 달에 2024년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그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은 게 그러면 그렇게 임금이 낮은데 왜 그 일을 하는지 계속 하느냐 그렇죠. 그게 플랫폼 노동이 언제나 직면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언제나 이 안 좋은 일자리라도 절박한 사람이 사회 안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데 이 사회 안에 언제나 이 일자리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첫째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접근성 면에서 앱 다운받고 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사실 이제는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자격증이 유료고요. 그걸 뭐 또 만약에 무료로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네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걸 하려고 시작하면 가이드라인이 이만큼 새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뭐 동물의 머리와 다리를 맞춰주셔야 되고 막 이게 막 이따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접근성이 큰 노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직시장에 가서 알바해서 면접 보고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유입되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무슨 노예도 아니고 해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번 달 월세는 내야 되니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들 임금을 포인트로 지급해요. 명백한 근데 불법 아닌가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임금 체불이죠. 왜냐하면 이거 노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건데 그렇죠. 그걸 돈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복지 포인트나 신세계 뭐 신세계 포인트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포인트 5천 포인트를 쌓지 않으면 출금이 안 돼. 진짜 아니 그 라인이 이게 네이버가 소유한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 좀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아 진짜 충격적이에요. 네이버 같으면 좀 이미지도 좋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네이버는 이제 일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기업이 그렇죠. 일을 시키는 곳은 네이버라는 거 아닙니까? 곳은 그렇죠. 네이버죠. 네이버는 이런 사정은 사실은 알 이유가 없고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일감을 던지고 이제 크라우드웍스에서 하는 구조인데 이제 좋은 질문인 것이 크라우드웍스의 이분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면 네이버는 원청 사업주로서 화청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니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무슨 뭐 포인트로 지급하고 포인트가 너무 빡 오지 않아요. 너무 제 영린을 건드리는 그리고 그마저도 이 단가가 20원이었는데 내가 이번 주 할당량 못 채운다? 그럼 10원으로 단가 깎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어떻게 60만 명으로까지 확장이 됐지? 그렇게 악덕 기업인데? 그래서 60만 명이 다 액티브하게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데라모라는 카페도 가서 봤는데 이렇게 일이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일이 너무 없다. 그럼 또 여기 잠깐 와서 이거 하고. 근데 이제 점점 더 경쟁이 심해져서 사실은 그것도 쉽진 않아요. 이런 거를 일자리라고 해놓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했다는 게 그렇죠. 믿어지지가 맞아요. 않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때 많이 유입될 때는 단가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책으로 지원이 그 몇 년도죠 그때가? 그게 21년도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바우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없이 단가를 300, 500원 이렇게 줬죠. 지금은 뭐 아 지금 그런 지원이 없어진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지고 점점 더 삭감되고 있죠. 왜냐하면 20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민간에서 주는 돈은 단가가 20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연구자 한 분이 이걸 이걸 실태를 알아야 잘 연구를 하니까 예. 요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저랑 그걸 잊어먹은 거죠. 그러나 저랑 통화하다 그거 어떻게 됐나 봐야겠다고 열어봤는데 포인트가 소멸되었습니다. 내 노동의 대가잖아 그게. 아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근데 포인트가 없어진 그게 말이 돼요? 그 이게 대한민국의 감옥은 그런 사람들 보내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아니 무슨 L포인트도 아니고 2년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그런 걸 10원을 거야. 뺏어도 한 1년 정도 썩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니까 좀 이 명칭이 좀 생소하긴 한데 사실 이런 노동 형태가 플랫폼 노동부터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배달이나 택시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니까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다 그냥 이 정부에서나 이걸 프리랜서로 부르도록 내비둔 거죠. 사실은 근무 시간과 장소의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내가 노동을 하는 데에서 주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와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달을 아무데나 앱을 켜고 끌 수 있지만 배달을 시작하는 순간 기업이 요청하는 속도와 장소와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 무슨 프리가 있어요. 가다가 도중에 뭐 멋지게 뭐라 뭐 드리프트 한번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 동선까지 정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 근무시간 선택이 있냐? 시급이 고정돼 있냐? 너 그거 아니면 아니야. 다 프리랜서. 그러면은 이 나라는 프리랜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다. 노동자다.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코스닥 상장사거든요. 그 매출이 뭐 200억 원 정도 되는. 네. 그렇죠. 뭐 법률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있죠, 거고. 있어요. 노무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네. 인사 담당 있을 거고. 있죠. 그 체계 갖춰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쓰면서 처음에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좀 고민했어요. 자료를 봐야 되겠다. 왜냐면 뭐 이제 예를 들면 배달이나 이런 데는 알고리즘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직접적 사용 종속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직접적 지휘 감독의 정황들 계속 삭제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되게 고도의 기술을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아 이건 굉장히 논쟁적이고 어려운 주제니까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막 허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메신저 보내서 4시부터 여기 교육해 주세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프리랜서냐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례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기업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심지어 근무 조건에 9시부터 밤부터 6시 반이고 작업 시간 조율이 어렵습니다라고 쓰고 제목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쓰는 철면피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고의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들에게 다 전화를 해봤을 때 그거는 사실은 과실이나 무지라고 볼 수가 없다. 회사도 그 답변을 피한 거죠. 그렇죠. 답변을 제가 한 30개 정도 질문을 달아서 보냈는데 한 줄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법률적으로 그게 더 도움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받을 놈은 받는다는 어떤 자신감이죠.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첫째로 우리나라가 어쨌든 노동법 교육이 굉장히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강요하면 아 그런가? 하고 받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너무 절박하고 생활비가 급하기 때문에 받는다,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진짜 그냥 막 쓰고 그냥 버리듯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한두 명이 네. 조금 이제 깨쳐서 상황을 깨치고 문제 제기하면 개별 대응하고 이분은 기사에 나온 최한무계 씨는 연장근로수당 휴가 밀린 임금 다 받겠죠. 퇴직금 받겠죠. 근데 이 사람 말고 나머지가 모르면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노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득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네. 기업이 사이드 마켓을 만들도록 두면 안 돼요. 이거는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죠. 그러면 노동을 취재하셨었으니까 보통 이런 걸 이렇게 보도해서 이슈화 시키면 네. 그 기업이 뭐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뭐. 그럼 좋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쨌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법률적으로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재심하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이 나는 하청의 노동자가 아니라 원청의 노동자라는 저기를 시작했을 때 3심이 갈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어요. 그 한 사람의 사례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될 때까지 최병승 씨를 용인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분도 아마 재심이 들어올 거고 재심 신청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법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행정부가 그리고 입법부가 이거에 대한 보편적 법 권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사람 한 명 구제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끝끝내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뭐 AI나 이제 디지털 라벨링에서 이제 뭐 새로운 거지만 사실은 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노동자로서의 어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임이 분명한데도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그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뭐 움직임이나 그런 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나아지진 않았죠? 나아지지 않았고 예.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쓴 게 5월 8일인데 그 앞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보호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더라고요. 뭐 법원. 네. 그게 아, 그 전에 플랫폼 종사자보호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입법이 안 됐어요. 노동자들이 반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그룹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게 그렇죠. 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요건들.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게 하기 위한 안 거다. 안 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너는 이거라도 만족해라. 없는 것보단 낫잖아.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이중 기준이 되는 아니 근로기준법도 그렇죠. 보호를 받고 플랫폼 법으로 이중으로 보호를 받으면 노동자들이 찬성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액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대하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제3의 그룹들을 포섭하는 것들을 그렇죠. 제안했던 것이죠. 네. 우리 근로기준법 전부 개정안도 우리 심상정 의원이 냈어요. 근데 논의가 거의 안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약자 보호법을 냈는데 이건 뭐냐면 더 나쁜 그거 거죠. 그거에 더 후퇴한 버전인 거죠. 네. 노동약자 이꼴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랑 똑같은 건데 노동약자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게 공제회 등등을 해주면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의 유사 제도를 그냥 주고 이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말장난을 많이 치네요. 노동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면 돼요. 예.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굉장히 많은 법적인 보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장님들 중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프리랜서한테 유급휴가까지 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사회적인 논쟁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근로기준법 자체를 어떻게 넓히고 다양한 노동을 포섭할 건가를 메인 주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네. 아, 근로기준법 너무 경직적이니까 이거 내비두고 나머지를 건들자. 하나도 안 경직적인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뭐랄까 가장 노동자가 사람으로 있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 데이터 라벨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뭐 6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실태 조사에 해보면 더 많을 것 더 같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플랫폼 노동부터 해서 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럴 때마다 그걸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이런 규제나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번 한겨레 20일 기사로 좀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단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에 대한 기업의 편익을 받아주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반면에 이분들이 프리랜서고 나는 이 프리랜서 계약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기업의 목소리는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는지 그건 돌이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네이버의 이익이지 예. 우리 국민들의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AI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뭐 만들어서 뭐 대단히 뭐 큰 기술 혁신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박노자 교수 책에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 모두가 좀 손해보는 결국은 뭐 이득 보는 사람은 그런 대기업 그런 오너들 대주주들 몇 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계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제도와 인식이 좀 빨리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법, 한겨레 20일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0일 정기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0일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0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